자, 안녕하세요. 짜오입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 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지금 베트남 전국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비자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자 단속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2018년도에 다낭 쪽에서 비자에 관한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자, 정확한 내막은 알고 있지만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작년에 발생된 사건이 왜 지금에 와서 이게 두각을 나타내냐 하면은 2018년도 8월 31일 전까지 발급한 1년짜리 상용 비자는 전부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상태예요. 지금 이 시점이 비자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때 상용 비자 1년짜리를 받으신 분들은 지금 입국 금지라든가 아니면 공항에서 지금 잡혀서 여권을 압수당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 내용은 어디서 발치를 했냐면은 베트남 교민 커뮤니케이션에서 제가 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다낭 교민방이라든가 베트남 부동산 실무 투자자 방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민 단톡방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먼저 자세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베트남은 비자에 대하여 그동안 관대하다가 다낭의 비자 업무를 하노이로 통폐합하면서 서서히 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예전에는 하노이, 다낭, 호치민 이렇게 각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비자 발급을 해줬는데 다낭에서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지금은 다낭에서 비자 발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비자 단속에 해당되는 사항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1번 관광비자를 반복해서 받는 사람. 두 번째, 상용비자를 페이퍼 컴퍼니로 받은 사람. 세 번째, 1년 비자를 받은 사람. 네 번째, 1년 이상 베트남에 체류하면서 세금을 낸 적이 없는 사람. 자, 투자비자를 하고 세금을 안 낸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 가이드를 하다가 적발이 된 사람. 여섯 번째, 거주신고, 땀주를 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땀주라는 것은 거주신고를 뜻합니다. 이런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비자 때 거부가 되고 주의 또는 블랙리스트 처리가 되며 이 사항은 다음 비자 신청 때 알게 됩니다. 사전에 인지하는 방법은 해당 소재지 담당 공항만 열람이 가능하며 또한 최근에 비자 거부 대상자는 돈을 준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 된 사람이 재입국 가능 방법은 담당 공안의 보증을 받거나 블랙리스트를 사전에 지워야 되며 이때 왜 블랙이 되었고 어디까지가 내 서류가 진행이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최근에 거부되는 비자 대상자는 영구 추방도 된다고 하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며 가장 안전한 확실한 비자는 노동비자, 학생비자, 결혼비자, 투자비자를 취득해야지 값싼 비자를 받으시면 다시 베트남에 오시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여기 단톡방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하나하나 열고 하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단톡방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2년 거주증을 대행업체를 통해 하신 많은 분들께서 공항에서 거주증 압수 및 단속을 당하고 있습니다. 2년 거주증 LD는 노동비자로 소득세와 연결되며 세금 납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자이고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본인의 회사 또는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어제 오늘 공항에서 압수되고 단속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만드신 업체에 문의하시고 문제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내용입니다. 이 지금 비자 단속은 한국 사람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전체적으로 지금 비자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트남 정부에서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 어떤 비자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셔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던가요? 아니면은 공항에 나가실 때 보셔야 돼요. 이 일이 다낭에서 벌어진 일이지만은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베트남 쪽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올해 8월 2일 날 일본이 베트남에게 세제개혁 지원이라고 해서 510억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은행을 통해서 베트남 중앙은행에다가 지원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베트남 기업, 국민, 외국인에 대한 세금 관련 조항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작업이 15%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쪽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그 한국분들이라든가 외국 사람들이 세금을 냈지만은 이 제대로 된 세금을 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쪽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들어올 때 베트남 정부에서 발급하는 비자의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쪽으로 들어오실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무비자 사증이에요. 그러니까 무비자라고 하면 15일간 베트남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행비자 1개월에서 3개월짜리 단수 복수가 있습니다. 이 여행비자는 목적이 여행이에요. 여행 외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단수라는 거는 1개월짜리든 3개월짜리든 그 기간 안에 베트남을 출국을 하시게 되면은 그 비자의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복수비자는 비자 기간이 있는 동안 안에 다른 나라에 갔다 와도 상관이 없는 비자예요. 자, 그 다음에 거주증. 자, 거주증은 이제 이 회사에 따라서 나오는 연수가 달라집니다. 1년짜리서부터 3년짜리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거주증이에요. 그래서 거주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거주증은 일반 개인이 받을 수 없는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비자와 거주증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곧 회사에서 그 회사 직원한테 발급을 해주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 자체가 불법적으로 회사 소속이 아닌 사람들한테 발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단속 대상에 있는 거고요. 거주증을 베트남 하노이 다낭 호치민에 있는 한국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여행사들이 많이 발급을 해줬습니다. 예전에 불법적으로 광고를 통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광고가 나오질 않아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사건이 터진 다음에 국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이 거주증을 그 대행업체를 통해서 받으신 분들은 지금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 시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용비자 3개월은,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상용비자는 베트남에서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이쪽에 시장 조사를 하시는 분들 누가 인근 나라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시장 조사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3개월짜리 비자를 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비자를 누가 내주냐면은
현지 베트남에 있는 그 법인 회사가 초청장을 만들어주고요. 또 하나는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시장조사 목적의 초청장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 상용비자를 만들어줍니다. 한국에서. 상용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투자를 하기 전에 거기에 맞도록 맞춰놓은 비자기 때문에 이 상용비자 3개월 동안 안에 이쪽에 대한 실무조사를 하는 거죠. 실무조사를 하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설립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 비자와 거주증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그것을 이제 가지고 다시 이제 비자를 또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 자체가 합법적인 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결혼 비자 5년 복수 비자가 있습니다. 자, 이 결혼 비자는 베트남에서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서 결혼을 한 분들한테 발급하는 결혼 비자예요.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다시 또 5년을 재연장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주 비자가 있습니다. 이 베트남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비자인데, 근데 이 비자를 받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서류를 다 준비를 해야 되고 관문을 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자가 굉장히 까다로운 비자예요. 아무한테나 주는 비자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수목적의 활동에 따른 비자가 있어요. 이거는 외교관이라든가 외교관 비자, 연예인 활동 비자, 그리고 특수 전문 기술직에 대한 비자를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자, 이렇게 베트남에서 정식으로 발급해주는 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 중 안에 학생 비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 교민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온 내용을 에 대한 것을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관광비자를 반복해서 받는 사람.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1개월, 3개월짜리가 있는데, 이제 단수와 복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관광비자를 계속해서 받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관광비자는 관광이 목적이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해서 수익이 창출을 해도 그분은 세금을 내지 못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자 성격에 안 맞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불법으로 베트남에서 간주를 하고 있는 거죠. 주로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이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이드 분들이 많이 힘드신 상태지만은 다낭에서 가이드 활동하다가 요 근래에 두 명이 적발이 돼가지고 추방당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자, 상용비자를 페이퍼 컴퍼니로 받은 사람. 자, 이거는 페이퍼 컴퍼니가 언제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상용비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목적, 그러니까 여기 베트남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와서 있다가 이것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주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왜? 투자는 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이제 편법을 사용해서 거주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1년 비자를 받은 사람. 자, 이 1년 비자를 받은 사람은 뭐냐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거주증 1년 비자를 받은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지 않고 회사 소속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서류상으로 회사 소속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로서 이제 받으신 분들은 대행업체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어떻게 이 비자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자가 가짜 비자는 아니에요. 진짜 비자입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베트남에서 그 비자를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금 현재 1년짜리, 2년짜리 상용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또한 피해를 받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1년 이상 베트남에 체류하면서 세금을 낸 적이 없는 사람. 이 사항은 주로 자영업 하신 분들한테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자영업 하신 분들이 현지 베트남 명의를 빌려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베트남 명의이기 때문에 그 투자하신 분은 거기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베트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이 이제 이쪽 베트남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고 그것을 꾸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위에 사장은 투자자 한국 사람이 있는 거죠. 예전에 이쪽에서 저도 이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자영업 하신 분들이 베트남 명의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베트남 그 관할 지역에서 베트남 관할 지역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 명의가 누구 거고 투자자가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봐줬는데, 그래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투자 법인을 만들려고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협조적으로 이제 그때 바꾸신 분들은 많이 편하게 바꾸신 상태고요. 그걸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현지 명의로 쓰신 분들은 지금에 와서는 조금 힘든 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가이드를 하다가 적발이 된 사람. 자, 이 가이드는 여기 베트남 한인 여행사에 소속되어 있는 가이드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여행사가 설립을 했을 때 어떻게 설립을 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 여행사에서 노동 허가증을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는 베트남 법에 따라서 가이드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관광비자로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번 수익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베트남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여기 거주신고를 베트남말로 땀쪼라고 합니다. 하지 않는 사람.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거주증과 거주신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주증은 회사에서 발급하는 이제 비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회사에서 노동허가서를 이제 발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허가서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개인의 비자가 있잖아요. 비자가 이게 길지 않기 때문에 연기를 해야 돼요. 연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연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주증을 만들어서 이제 발급을 해줬거든요. 베트남 쪽에서. 그래서 이 거주증은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이 비자를 대신하는 겁니다. 연장을 하지 않고 1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이 쭉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거주증이에요. 근데 이제 거주신고라는 건 뭐냐면은 베트남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 그리고 외국인들은 필수적으로 자기 관할 경찰서에 가서 자기가 어디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신고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벌금이 나와요. 근데 이제 보통 여기서 사신 분들도 이 사항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이쪽에 이제 여행 오시잖아요. 아니면 이제 생활을 하러 오시게 되면은 숙박을 해야 되죠. 그러면 미니 호텔에서부터 서비스 아파트먼, 호텔, 아파트를 이용을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죠. 그 업체는 그 손님의 여권을 받아서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하고, 그리고 관할 경찰서에 가서 거주 신고를 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이 관할 경찰서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주 신고를 매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번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여기에서 생활하다가 인근 나라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미얀마를 갔어요. 그리고 한 2, 3일 정도 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은 또 다시 관할 경찰서에 가서 또 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 베트남 나라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여권에 이제 출입국에 대한 도장이 다 찍혀져 있죠. 그러니까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경찰서 가서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로운데 이 신고 기간도 들어온 지 3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넘어가게 되면은 블랙리스트 처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블랙리스트 처리가 되면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은 블랙리스트가 올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자가 만기가 돼서 재연장을 할 때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는 있지만은 복잡합니다. 왜? 블랙리스트 목록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블랙리스트를 어떻게 지울 수 있냐 하면은 관할 경찰서에 담당 공안이 있어요. 공안한테 찾아가서 자기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블랙리스트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벌금이 나와요. 벌금을 내면은 그 담당 공안이 블랙리스트를 삭제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정확히 또 거주 신고를 또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자가 만기가 돼서 재연장을 할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비자가 제대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이 거주 신고 제때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출국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살면서 비자 연장을 할 때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 비자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그 대신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꼭 진짜 자기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대행업체라든가 여행사를 통해서 받은 비자라고 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관할 이민국에 가셔가지고 그 비자를 조회를 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비자가 만기돼서 재연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베트남을 출국을 할 때 단톡방에서 나왔던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에 뭐 받은 비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알고 받은 것도 아니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좀 손쉽게 비자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라도 그 자기 자신에 맞는 비자를 만드셔가지고 생활하시는 게 베트남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짜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